지수옵션 레벨업 이벤트. 키움에서 지수옵션 거래하고 최대 150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이벤트 참가만 해도 상품 증정.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체납회 특집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간밤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 사태임을 선포했고요.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특별 대국민 담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특별한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관련한 시장 분위기 짚어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마크로이츠 코리아 김준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시장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예. 우리 시장은 반등 없이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타 증시들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반등 함께 가져가지 못하고 찔끔 올랐다가 많이 빠졌다가 하는 흐름으로 현재 저점을 계속 낮춥니다. 코스피 기준 1800선대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시각 현재 코스피가 1828포인트, 1810선까지 예. 밀리기도 했는데요. 예. 반등이 나오지 않아요. 반등의 조건?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이러면 뭐가 있을까요? 예, 반등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반등이 있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주가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주가가 왜 하락했느냐 하는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네. 원인을 알면은 그 원인이 해소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주가가 또는 미국 주가 같은 우리나라 주가가 왜 빠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듯이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공포 이것이 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작년 말 또는 올 초마더라도 주가가 계속 올라갔을 때 예컨대 S&P 지수라든지 또는 나스닥 지수나 또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주식에 대한 소위 밸류에이션 소위 기업의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너무나 높지 않느냐 하는 일종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건 요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 최근 들어서 안전자산 추구로 인해가지고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가지고 채권시장의 채권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예컨대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리세션에 대한 우려도 네. 시장에 드러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시장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인이 가장 핵심인데 거꾸로 이야기해서 다섯 가지 요인이 이제 해소된다면 네. 그때부터는 시장은 반등할 수밖에 없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을 다섯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이런 요인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 미국 증시도 현재 S&P 500은 약간 이제 그 경계에 있습니다만 다우는 지난밤의 하락으로 고점 대비 20% 이상의 하락을 보이는 그렇죠. 베어마켓으로 진입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좀 마무리가 돼야 이 불확실성들이 제거가 돼야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좀 예, 짚어봤으면 그렇죠. 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셨던 미국 대선 관련한 불확실성부터 좀 볼까요? 예, 이게 가장 쉬운 이야기니까 먼저 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은 최근 들어서 이 주가 급락을 촉발했던 것이 소위 이제 그 뉴 햄프셔에서 뉴저지의 프라이머리에서 갑자기 부티지지가 부상하고 샌더스가 부상하다 보니까 네. 이러다가는 좌파 워런이나 샌더스 같은 이런 강경한 극좌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민주당에 올라온다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고 뭐 그 사람들은 부유세라든지 또는 뭐 분배라든지 또는 기업을 옹맨다든지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해서 반기업적인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후보로 부상한다면 주가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지난 그 슈퍼 튜스데이, 슈퍼 화요일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대통령 대선을 앞둔 미국의 불확실성은 막 거의 사라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슈퍼 화요일에 역시 바이든 후보가 역시 저력을 드러내면서 압승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선거에서도 그 프라이머리에서도 계속적으로 바이든이 우세를 보이게 되다 보니까 현재 확률로 본다면 미국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대통령 누가 후보가 될 것이냐는 확률로 본다면 현재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은 뭐 거의 99%인 네.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샌더스가 역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워렌이라든지 부티시즈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유력 후보로 부상할 만한 후보들이 다 이미 그 사퇴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은 샌더스와 바이든의 싸움인데 현재로 봐서는 바이든이 이길 것 같고 그렇다면 현재로 봐서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또는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그야말로 반시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시장에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이제 시장에 미치는 하방으로의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의 위험은 좀 제거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관련해서는. 예, 그렇죠. 예. 아,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이야기를 했던 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 부분인데요. 예. 지난해에 그 아래 공포 저희가 한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동안은 또 뇌리에서 사라졌었어요. 그렇죠. 다시 등장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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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우리가 아래 공포를 이야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소위 단기 국채 수익률과 장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되면서 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혹시 침체가 오지 않겠나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침체 우려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요즘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 꼭 부딪혀 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시켜 먹고 TV나 보고 하는 그야말로 일종의 그 은둔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경제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소위 바이러스에 의해가지고 감염되는 공포도 공포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위축이 저절로 투자의 위축, 소비의 위축으로 줄어들면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리세션으로 이어지지 않겠다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들어서 미 의회 예산조사국이라는 곳에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악화된다면 만약에 팬데믹은 세계 경제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것이고 이 충격은 아마도 전후 리세션 1940년대 우리가 전쟁을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있었던 리세션 당시에 나타났던 그런 침체와 유사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이다 보니까 결국은 팬데믹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경제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리세션과 관련한 우려도 시장에서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뭐 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채권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역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의 선호가 조금 더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안전자산인 국채를 사다 보니까 국채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건데 네네.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간과해야 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이 결코 경제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기업도 그렇고 누구나가 다 바로우숏 랜드롱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단기로 빌려가지고 장기로 투자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죠. 왜냐하면 장기 투자의 수익률이 아무래도 단기보다 높기 때문에 네네. 싸게 자금을 단기로 빌려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가면서 장기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전략을 취합니다. 따라서 단기 장기적으로 봐서 수익률이 높으리라고 생각될 때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쪽을 투자할 때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장기 금리란 것은 앞으로 향후의 장기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시장의 예상을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예컨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5% 밑으로 떨어지고 어제가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0.3%대까지 떨어질 정도라고 한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장기 국채 또는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향후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 기업들이라든지 수익률 전망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침체 가능성
또는 리세션 가능성에다가 장기적인 수익률을 마저 떨어지고 있다면 기업들이 투자 활동은 위축될 것이고요. 그런 말미암아서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네. 우울한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차트가 금리의 움직임과 위쪽에 있는 그 막대 그래프는 미국의 GDP 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런데 금리가 장기 금리가 떨어질 때마다 이때가 이제 우리 서브프라임 위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장기 금리가 떨어질 때마다 그다지 경기는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현재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소위 안전자산 추구란 쪽으로 측면도 볼 수 있긴 하기도 합니다만은 장기적인 전망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우울한 전망으로도 네. 이어진다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장기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시장에 활력을 주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걱정해서 봐야 할 부분일 것 같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크게 변동성을 확대하고 낙폭도 좀 그날그날 굉장히 커지고 있다 보니 결국은 터진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간 너무 많이 올랐다. 즉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좀 볼까요? 예, 그렇죠. 사실은 작년 말 때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현재 주가의 상승세는 이해할 수가 없다. 네, 네. 왜냐하면 이거 버핏이 개발한 그 버핏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버핏 지수. 버핏 지수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버핏 지수가 뭐냐니까 미국의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전체와 미국의 GDP를 비교한 거죠.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버핏 지수가 140%였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전반적인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전체가 미국 GDP의 1.4배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버핏이 계속 말하기로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미국 GDP보다도 높은 것은 과열된 상태다. 그런데 과열 상태로 넘어서서 140%, 1.4배 이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죠. 제가 물론 작년 말 기준으로 또는 이번 주가 한참 오를 때 기준으로서 S&P 지수의 12개월 선행 포가 PR 비율이 19.8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사상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19.8배 수준이었다가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락하면서 2월 말 또는 3월 초 기준 해가지고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냐니까 16.8배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몇배 하다가 16배로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네. 합니다. 하지만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치를 본다면 10년 동안의 평균치가 15배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네. 여전히 아직도 갈 길은 좀 더 남아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예컨대 10년 평균치로 떨어진다면 그것으로 떨어질 그거로 끝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 일이다 보니까 지금으로 봐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더라도 S&P 지수가 소위 밸류에이션 측면에 본다면 과거 10년치 평균으로 비교해 볼 때 앞으로 10% 정도는 더 떨어질 저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중국적 결국은 그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된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돌아서면서 이렇게 같은 저처럼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다시 브라이튼 면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을 덮치고 있는 한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리세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는 말씀은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밸류가 좀 높았다라는 측면에서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 촉매가 된 게 코로나19 사태였고 결국 그렇죠. 이로 인해서 이게 지속된다면 밸류에이션 조정도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코로나19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서 그렇습니다. 이야기했던 예. 모든 이제 불확실성들이 요걸 중심으로 해서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단은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거 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어렵죠. 사실은 정말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달인가요?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 네. 자리에 나와서 조심스럽지만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났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어리석은 발언이었고요. 정말 인간이란 게 소위 자연에 대해서 정말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말로 반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요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거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그렇죠. 예상하지 네. 못한 사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사실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과거에 있었던 예컨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예컨대 뭐 신종플루라든지 또는 사스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 전염병이 있긴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이 과연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먹힐 것이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현재 공포지수, 시장의 변동성 지수가 작년 말에는 12 정도였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52까지 급등했습니다. 공포지수가 급등했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에 몰려있다는 이야기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공포지수가 좀 안정되어야만이 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V자 반등을 기대합니다. 사실은 V자 반등하는 게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좋은 상태이긴 하긴 합니다만 예컨대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예컨대 2000년대 닷컴 버블 시절에 닷컴 버블 직전의 나스닥 지수가 5000 수준이었는데 네. 닷컴 버블 꺼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1200까지 떨어졌습니다. 리만 사태 직전의 나스닥 지수가 2800이었는데요.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하니까 1300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나스닥 지수의 고점이 9750이었는데 지난 월요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제가 사실 어제 만들었습니다. 이 네네. 자료를 어젯밤에 만들었습니다. 네. 이전까지 저점이 7950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9750에서 7950까지 떨어진 것을 바닥으로 보고 그때부터 이제는 V자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좀 성급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과거의 사례로 보건대 V자 반등이 나타난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소위 L자 반등, 다시 한번 또 U자 반등, 그러니까 급락하다가 서서히 반등을 이렇게 평행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하거나 또는 서서히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로 봐서는 가격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섣부른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건 좀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 우리 시장은 사실 더 크게 좀 타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 시장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사실 2015년 이후에 지금 가장 낮은 수준까지 코스피가 그렇습니다. 장중에 떨어졌거든요.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선행이 돼야 할지 그리고 기술적인 위치까지 함께 좀 짚어주시죠. 사실은 현재 주가 수준은 그 역사적 저점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면 과도하게 떨어진 측면도 있죠. 현재 근데 PBR 기준 해가지고 현재 우리 자산 주가 자산 비율로 따져본다면 PBR 0.8배 정도가 바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PBR 0.8배 정도라면은 1950 정도가 PBR 0.8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현재 오늘 현재 수준은 1950이 아니고 1850도 아니고 그것보다 낮은 수준이라 한다는 이야기는 소위 PBR 0.8배보다도 더 낮은 상태이다 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떨어졌다. 소위 과한 매도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등의 조건은 뭐냐.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현재 주가 수준은 너무나 낮은 수준이니까 물론 미국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는 너무나 낮은 수준이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반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왜 이제까지 계속 미국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해외 시장이 안정되려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안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현재로 주가 수준은 너무나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미국 때문에 또는 일본 때문에 또는 중국 때문에 다른 나라 영향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금할 필요, 그러니까 소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해외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필연적인 것 같고요. 물론 그 외에도 당국의 굉장히 강력한 뭔가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요. 또는 환율이 안정되어야 되고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나타내야 되고 등등의 조건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이 안정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현재의 코스피 지수는 차트로 본다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죠. 현재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일목균형표로 봐서 구름 밑으로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구름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구름과의 이격을 줄이기 위한 반등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다시 과거와 같은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소간 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일목균형표 상으로 봐서 이제 파동론으로 시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파동론으로 본다면 대개 파동은 7개 또는 9개의 파동을 그립니다. 과거에 하락 파동을 나타냈을 때, 하락 파동 나타냈을 때의 경우로 본다면 과거에 2200부터 시작해서 전부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모두 9개의 파동으로 이어지고 있죠. 네. 이후에 반등 파동 1800부터 시작하는 이런 반상승세도 잘 세보시면은 9개의 상승 파동이 이어집니다. 근데 다시 최근에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락 파동을 아무리 세도 아무리 잘 세도록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뭐 9개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7개가 되든 또는 5개가 되든 간에 현재의 하락 파동이 3개만으로 끝나고 하락 끝 상승 시작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앞으로 오릅니다 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현실은 현실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보니까 현실을 아무래도 인정하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도 저희 앞서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거의 4% 빠지고 있어요. 7600까지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장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위치가 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관점에서 지금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다면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게 최선의 전략이 아니겠는가라는 결론으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크로헤지코리아 김종무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